지금 이렇게 장마가 거의 54일? 예. 역대급으로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문가들은 이제 하늘이 보내는 경고다. 네. 더 이상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장마와 폭염은 기후 위기다. 백신이 없는 기후 변화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그 최근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몇년 뒤에는 송이버섯이나 고랭지 채소 강원도에 사라질 거다. 아, 송이. 소나무림이 사라지면서 예. 그리고 또 이제 태풍 수준의 이런 비나 산사태가 더욱 잦아질 거라는 예측을 하더라고요. 송이버섯 맛있는 그림이 없어지면. 지금 보시면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 영서 북부 지역에서 사과와 멜론 네. 네, 이런 거를 삼척엔 예. 바나나가 삼척에서 바나나가 열리고 네. 이렇게 보면은 이 육지뿐만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아, 바다도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예. 이제 뭐더 이상 주문진 오징어는 옛말이 돼버렸어요. 오징어들이 다 이제는 남쪽 해안에서 내려가 있고 이 밑에 따뜻한 물에서 있던 그 어종이 방어 같은 것들이 올라와서 이게 잡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육지뿐만이 아니라 이 강원도의 산업의 전반적인 것들이 이제는 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된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이런 농업이나 수산물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뭐 자동차나 뭐 휘발유차나 뭐 전기차 뭐 디젤차 여기에 대한 지역적인 규제. 우리 강원도의 장점이 산이 80%고 자연 환경이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인데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강원도만의 어떠한 특색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게 관광 상품이 또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뭐 걸어서 다니든 뭐 그런 준비를 도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게 뭐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가적,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인데 영국이 지금 이제 가장 빨리 대응을 했더라고요. 2008년도에 기후 변화 법을 제정을 해서 영국은 이미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대홍수가 크게 한번 납니다. 나면서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미래 홍수 보고서를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각종 이제 그런 기후 변화 그거에 따른 뭐 피해 예방 차원을 되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뭐 이런 이전 세계 30개국이 국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요. 그만큼 심각성이 좀 크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 중에 하나인데 이런 면에서는 약간 좀 뒤처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사실 이산화탄소로 우리가 꼽잖아요. 네. 근데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선진국들이 그러면 가난한 나라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산화탄소 배출을 그러니까 줄여줄 거냐. 그런 노력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사용하고 있는 전기량은 늘어나고, 그렇다고 원전 다시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럼 강원도 입장에서는 뭐부터 지켜갈 거냐.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 좀센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대체 에너지로 에너지. 태양광을 또 이제 막 보급을 시작했죠. 이번 수해 때 태양광이 한몫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 철원 쪽에 태양광 시설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막 무너져 있고, 이런 것들이 일부 있는 예, 거죠. 많이 좀볼수 있어서, 이게 좀 이 대체 에너지, 그리고 대체 이게 과연 이 뭐가 맞는 걸까? 이게 비닐봉투가 있잖아요. 네. 비닐봉투를 처음 발명한 그 발명자가 왜 발명했냐면 그 당시만 해도 종이봉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벌목하는 게 아까워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비닐봉투를 만든 거예요. 근데 결국 역설적으로 비닐봉투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고 그렇죠. 태양도 똑같이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자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그럼 건물 옥상에 설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있던 나무를 뽑아가지고 설치를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원인 균형은 명백하게 해야 되겠지만 원인이 아예 없진 않지. 않다. 나무를 뽑아서 설치한 지역에서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맞아요. 또 이번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번 장마에 또 4대강 사업이 또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 4대강 사업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4대강 사업 때문이다, 덕분이다, 뭐 논란이 그렇죠. 정치권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4대강의 어떤 본류가 홍수 예방 기능을 하거나 아니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맞는 건데,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큰 강의 준서를 통해서 뭐 이게 운하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못했던 게 뭐냐면 4대강의 본류 말고 지류.
이번에도 이제 집중호우 때 무너진 곳이 다 지류하천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류에서부터 평상시에 물이 많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생각지도 못한,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2002년도에 태풍 루사, 그리고 2003년에 매미 때 집중적으로 강릉에 그때 800mm 비가 와가지고 오봉 댐이 무너지려고 했던 네.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홍수 예방 빈도를 100년 빈도로 늘리자. 그런데도 지금 이번에 이렇게 큰 비가 쏟아지니까 또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로 네. 그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한 논란은 둘째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4대강의 지류들, 또 상류 하천들 이런 곳을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는 대응을 할 거냐. 철원 한탄강 그 상류 쪽 앞으로도 또 그런 상황이 그렇죠.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류 하천의 재방이라든지 물길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그쪽으로 네. 가야 되지 않을까. 이 4대강 사업이 치수 사업이잖아요. 네네. 치수 사업이 인류가 항상 했던 겁니다. 네네. 이집트에서도 하고 조선시대도 하고 명나라 청나라 때도 했고 근데 그때는 왕조시대잖아요. 왕이 치수 사업 요 이 땅 하면 왕이 몇십 년을 살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5년 단임제 네. 치수 계획을 세워서 대통령이 5년 지나면 20년짜리 계획을 세워서 5년을 하면 다음 대통령이 오면 다시 요 있다. 다시 5년. 다시 오면 다시 요 있다. 계획은 30년을 세웠는데 20년을 세웠는데 네.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서 이 문제점을 나는 내 임기 5년 안에 보통 2, 30년 할 거를 한꺼번에 하겠다. 그래서 4대강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너무나 급하게 한 거죠. 그렇죠. 이 취지는 맞아요. 내가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을 때 본류와 지류 다 하고 또 여기에 전기발전 시설까지 하고 하나 더해서 레저까지 하겠다. 이게 이건데 이게 이제 임기 안에는 결국 뭐 못 끝내고 뭐 잔류들이 남았죠. 그런 잔류들을 좀 지자체에서 어떻게 예방할 건지 논의를 해야 되고 다만 진짜 안타까운 거는 우리 대통령께서 8월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라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이 발언이 촉발돼가지고 지금 4대강이냐 태양강이냐 국민들끼리 또 싸움이 붙여진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4대강에 대해서 마치 뭔가 문제 있었던 것처럼 언급을 하셔가지고 국민들이 분열된 거는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제 강원도는 특히 산도 많고 네. 그러면 산사태도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죠. 높잖아요. 위험이 높을 텐데 강원도만의 좀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변호사님 토목고. 예, 토목고 아까.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방이나 그러니까 뭐 배수로, 저수지, 댐을 설계할 때 확률 강우량이나 뭐 확률 홍수량을 고려를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거예요. 뭐 50년 단위에서 100년 단위로 늘리기도 했는데 더 늘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배수로나 배수시설은 2018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30년 빈도 기준이고 댐 같은 경우에는 토목을 하는 전문가들이 이걸 더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는 이공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공계가 별로 없고 공학도도 없어요. 공학도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을 해서 이런 의견을 빨리빨리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강원도도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을 내려봐야 됩니다. 네. 지방 하천에 대해서 얼마로 설계되어 있는지 보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Thank you.